안녕하세요. 산업방송 채널에 시청자 여러분, 국심근 재무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의 세율 차이를 통한 세금의 차이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법인 사업자에 대해서 욕심이 나지 않으십니까? 개인 사업자는 실질적으로 1억 5천이 넘어가면 총 38%의 세율이 적용이 되고요.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2억 이하는 10%, 2억을 초과해야지만이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단순하게 비교해 보면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사실상 28% 이상의 세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다 주민세까지 또 보태지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어떤 사업자를 시작, 시작할 때 어떤 사업자를 선택할 것이냐에 따라서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 이상의 세금의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처음 들으신 분은요 반드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금의 차이에 대해서 다시 보기 통해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실제 부가세 신고와 관련돼서 주의사항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될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또는 국세청에서 반드시 체크하는 것들 역시 꼭 알아두셔야지만이 세금을 신고하는 데 있어서 절세하는 데 있어서 유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국세청이 사전에 예고한 반드시 검증하겠다. 즉 현재 세무조사를 반드시 예정하고 있는 것 중에서 첫 번째로 매출 누락에 대한 사후 검증 사전 예고 상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부가세를 신고할 때 부가세는 어떻습니까? 남에게 받아서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받아서 그저 갖다 내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이 여러분 사업하거나 운영해보면 아시겠지만 부가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사용하다 보면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막상 세무세에 갖다 내려고 생각해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아깝습니다. 정말 아까워요. 내 돈이 아니라고 아무리 내가 마음속에 다짐을 해도 정말 너무 아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가세를 탈세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세무서에서는 이러한 매출 세액을 탈세하는 거에 대해서 사후 검증을 사전 예고했습니다. 반드시 검증하겠다는 것이죠. 크게 네 가지로 업종을 분류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고소득 전문직입니다.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이런 고소득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현금 결제를 유도합니다. 현금 결제. 여러분 현금 결제 많이 보셨죠? 자,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게또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성분들이 아주 좋아하시는 성형외과, 피부과 등 이러한 시술이 가능한 곳들입니다. 주로 쌍꺼풀, 코 성형, 유방 확대 수술 등 부가 가치세 과세 대상 매출을 면세로 신고하거나 또는 현금 결제에 할인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부동산 임대가 있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있는데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례를 한번 좀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프랜차이즈 가맹점 하면 우리 주변에 커피 빵집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가맹점들이 부가세 신고를 할때 어떻게 하냐면요. 사실상 어, 대부분이 그런 건 아닌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사례처럼 빵집에서 누군가가 손님에서 빵을 3,000원짜리 3,300원을 주고 신용카드를 결제를 하고 가면. 그 신용카드 내역은 국세청에 그대로 통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3,300원 중에서 300원 매출 세액을 그대로 세무서에 갖다 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받아서 내는 거니까 세무서가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현금으로 3,300원을 내고 갔다면 저는 갈등을 하게 됩니다. 빵집 사장은. 이걸 신고 안 할까 말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현금 매출을 일부 누락한 사업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로얄티를 매기는데 이 로얄티를 이 판매점에서 이 빵집에서 발생한 모든 매출에 대해서 로얄티를 일정 부분 가져갔기 때문에 그 기록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너무나 쉽게 프레차이즈 본사를 딱 가서 본사에 있는 pc를 열고 usb를 꽂고 거기에서 모든 가맹점에 있는 매출 내역과 로얄티 내역을 그냥 클릭 몇 번으로 복사를 해서 가져오게 된 것이죠. 그 결과 실제 가맹점들이 부가세 신고한 내역과. 본사에서 가지고 있는 내역에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현금 매출이 빠진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모든 가맹점에게 다시 가산세와 부가세와 소득세와 법인세를 다 때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그래서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가맹점주들이 국세청에 항의 방문하고 크게 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례인데요. 혹시 여러분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준비하시는 분이거나 또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본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들 주의하셔서 잘 합리적인 선 내에서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탈세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되고, 실제 이것은 국세청이 사전 예고를 통해서 검증하겠다고 발표한 사항입니다. 자, 매출 유락 이외에 국세청이 또 하나 경고한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비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줬기 때문에 당연히 공제받을 수가 있는데요. 자, 이 공제받는 것을 과다하게 공제받거나 공제상이 아닌 것을 넣어서 억지로 공제받을 경우에 세무서에서 추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매입세액 등 부당공제 중에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입세액 이것은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가사 관련 금비 그리고 실제 거래 금액보다 과다기재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요즘에 카드를 많이 쓰시는데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마트 같은데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사업용 카드 사업과 관련된 경비에 써야 될 카드를 뭐 마트에서 물건을 산다든지 빵을 산다든지 여러 가지 개인적인 경비를 쓰시고 이것에 대해서 부가세를 부가세 신고할 때 넣어서 공제를 받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어, 실질적으로 현재 부, 그 국세청 컴퓨터 내에서 계속해서 걸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과다하게 이렇게 가사와 관련된 경비를 사업과 관련된 경비라고 하셔서 부가세를 공제받는 경우에는 주의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금액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하실 경우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꼭 알아주셔야 될게 뭐냐면요. 접대 관련 매입세액. 지금 접대비 같은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가 아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호프집을 가서 술을 드시거나 술집을 가서 술을 드실 경우에 이 경우에는 접대비로 해당되면 부가세 공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워낙 부가세를 좀 줄이기 위해서 과도하게 집어넣어 신고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것 역시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피스텔 환급세 추직 사례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것은 뭐냐면 저희가 지금 국세청이 발표한 매출 누락에 대해서 반드시 사후 검증하겠다. 그리고 매입을 과다하게 공제받을 경우 역시 반드시 추징하겠다라고 했던 거고요. 마지막으로 뭐냐면 오피스텔 환급세액을 추징 사례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오피스텔 하나쯤 얻어서 어, 재테크로 사용하시거나 또는 누군가 임대를 줘서 사용하시는 경우 많이 있으시고, 또한 그것을 꿈꾸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요. 자 그와 관련된 사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분양사로부터 오피스텔을 받게 되면 만약에 오피스텔 금액 이억 이천만 원이었다고 라 한다면 사실상 그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회사도 어떻습니까? 부가세를 내야 되겠죠. 남에게 받아서 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받아서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오피스텔을 받아서 부동산 임대사업자를 내고 계속해서 임대를 주게 되면 내가 부가세 신고를 할때이 이 사업자에게 준 이천만 원에 대해서 공제를 받게 됩니다. 즉 환급으로 다시 돌려받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이미 그준 것이니까 분양사에게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부가세를 환급받은 다음에 이 오피스텔을 사업자에게 임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주거용으로 사람들에게 임대를 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부가세를 내야 되는데 안 내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세무사에서는 요즘에 대부분 찾아내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미 환급받은 오피스텔 환급세액을 다시 추징하는 겁니다. 어 세무사님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 왜 내가 오피스텔 부가세를 환급받았는데 다시 그거를 내야 되는 건가요? 자 세무서에서는 이 오피스텔 부가세를 환급해 주는 이유가 당신이 임대사업자를 내고 이것으로 사업을 해서 정상적으로 세금을 임대해 준 사람에게 받아서 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환급해 준 것이지 만약에 주거용으로 쓴다고 했다라면 당신은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낸 부가세에 대해서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원칙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 이걸 주거용으로 쓰신다면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을 때도 환급 받으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환급을 받으셨다면 이 사업자를 가지고 주거용으로 쓰시면 안 되고 실제 일반 사업자들에게 사업을 내주고 임대를 내주고 그걸 가지고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부가세 신고 주의 사항에 대해 살펴봤고요 매출로라 그리고 매입세액 과다 공제 그리고 오피스텔 환급세액 추징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세금과 관련돼서는 내가 세금을 줄이기 위한 과정도 필요하지만 혹시나 내가 실수를 하지 않아서 어~ 추가적으로 가산세나 세금을 추징되는 경우 역시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것까지 살펴봄으로써 실질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포인트를 함께 살펴봤습니다.